한 사냥꾼이 외모가 수려한 상점 주인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모습은 과연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게임은 광활한 초원을 누비며 대형 몬스터를 사냥하는 게임입니다. 험한 사냥길은 그들에게서 큰 고충일 수 있겠지만 요즘 MG 사냥꾼들은 손재주가 좋아 글라이더를 직접 만들고 산길을 넘습니다. 깊은 강을 건너가는 방법 또한 글라이더만 있으면 됨. 아이 꼴 좋다 씨. 상황을 인지한 사냥꾼은 로프를 설치하여 화끈하게 강길을 넘습니다. 만약 로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글라이더로 높게 날아 건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암벽 등반은 상자를 최대한 높게 쌓아 올라서며 끝! 헉! 하지만 사냥꾼의 악력이 버티질 못하고 올라서지 못합니다. 과연 이번엔 어떤 방법을 고안해낼까요? 사냥꾼은 다음 생에 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사실 대형 몬스터를 사냥하는 데 있어 더욱 빛을 발휘합니다. 상자를 쌓아 높은 지점에서 내려찍어 큰 피해를 입힌다든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면 해머를 만들어 그들의 뚝배기를 부시세요. 넉다운이 된 적한테 일격을 날리는 재미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도망친다면 로프를 그들의 몸에 맞춰 징글징글하게 추격하시면 됩니다. 어우 갑자기 얘네들 불쌍해지네. 미친듯이 달려오는 KFC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거대한 벽을 만들고 부딪히게 하여 넘어지게 하세요. 새대가리가 괜히 새대가리가 아닙니다. 날아다녀도 문제없습니다. 폭죽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바닥으로 떨어뜨리세요. 아무튼 이 게임은 넘어뜨려 패는 게 핵심입니다. 스프링을 이용하여 공격을 피하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그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리게 되는데 사실 너무 중2병스러워서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두 몬스터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꼬리를 부풀려 공격하는 날다람쥐의 패턴은 기괴하고 신선했으며 마지막으론 이 미친 용암 원숭이는 역대급 피지컬을 자랑했습니다. 정말 때릴 틈을 안 줍니다. 원거리에서 드롭킹을 맞으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제 아무리 미친 원숭이여도 다굴 앞엔 장사 없습니다. 사냥꾼 친구들과 협동하여 보다 수월하게 사냥하세요. 아무리 강력한 몬스터여도 시간이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가 있습니다. 또한 동료가 있다면 쓰러져 있는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고마워 친구. 신세 한 번만 더 줄게. 사실 와일드 아츠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룩간지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에 이어서 또다시 포기하게 됐어요. 하지만 희망을 갖고 미친 용암 원숭이 세트를 말을 아끼겠습니다. 와일드 아츠에선 신기한 무기들이 존재합니다. 평범한 곤봉처럼 보이겠지만 총 5가지의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맥가이버형 무기입니다. 때릴 때마다 무기를 바꿔 화려한 콤보를 넣으세요. 손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초대형 대검으로 마무리하시면 뽕맛 제대로 느낄 겁니다. 다음 무기는 바로 이 우산. 와일드 아츠에선 비 올 때 쓰는 우산이 아닙니다. 원심력을 이용하여 빠른 연타 공격과 바람을 타고 공중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이 개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저같이 상남자고 잘생겼다면 단순 묵직 대검을 추천하겠습니다. 와일드 아츠 세계관에선 3명의 미인 NPC들이 존재하는데요. 무기를 만들어주는 나츠메, 흑발의 스즈란, 상점 주인 쿄고쿠, 이렇게 3명이 대표 하나 곰방대를 피는 쿄고쿠를 그중 전 제일 으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머리를 푸른 나츠메를 보고 나서 제 마음은 그녀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모습을 확인하고 나츠메를 놓아줘야 했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전투 메커니즘으로 몬스터를 잡는 재미에 푹 빠지고 싶은 분들에게 와일드 아츠를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짱!